신인 시절 이제 저 시흥날인데 이제가 밖에 외출 안 하고 집에 안 가고 이제 상동에 쉬고 있는데 밤 한 11시에서 12시쯤 갑자기 에어컨도 켜지도 않았는데 저 에어컨이 싹 켜지면서 이제 껐는데 다시 꺼졌다 다시 한번 또 자기 마음대로 켜져서 에어컨 화면에는 이제 키면 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바람 그것도 안 틀어져 있는 거 바람 싹 나오고 밖에서 가운 소리가 왜 남자 목소리가 와 이거를 한 총 세 번 들었나 그래서 제가 이어폰 끼고 있어서 잘못 들었나 딱 빼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조용한 야구장만 이렇게 싹 다시 양말 다시 닦고 다시 또 방에 누웠는데 혹시 모르서 한쪽 맡기고 휴대폰 딱 보고 이제 또 밖에서 야! 야! 하고 딱 조용하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잠든 썰이 그 상동에 저 혼자 있어가지고 또 형들 막 썰 들어주는 거 상동 네. 그 저희 숙소에 3층 계단 올라가는 곳에 한 12시, 1시쯤에 저 사람 그림을 잡고 서 있었다는 썰도 들은 것도 있고 신인 때 그 밖에서 야야 거리는 그거는 가뭄 소리 들어도 아직도 무서워. 이게 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일인데 저희 그때 중학교 때는 숙소 생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한 훈련 10시 반쯤 끝났는데 몇 명 남아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11시 반에 이제 그때면 학교도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라이트도 꺼져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학교가 여기 있으면 이게 운동장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수문으로 나가야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학교는 큰데 인원이 없어서 또 안 쓰는 교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5층은 거의 안 썼었어요. 저희가 딱 끝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학교 쪽을 보니까 4층인지 5층인지 모르겠는데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TV가 왜 켜져 있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때 걸어가고 있는데 TV가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아 그냥 동배 아저씨가 껐나 보다 했는데 걸어가고 점점 걸어가면 갈수록 갑자기 TV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약간 집에서 TV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경배 아저씨가 저기 장난치실 리가 없는데 하고 누가 들어가보자 이랬어요. 들어가려니까 또 TV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 잤는데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그쪽 교실에 막 TV 켜져 있던데 거기 누가 쓰냐? 그러니까 거기는 4년째 교실 문이 안 열리는 곳이에요. 닫혀있는 곳이에요. 창고처럼 생긴 근데 TV가 켜져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껐다 켰다는 건 누군가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소름 돋더라고요. 됐다. 좋았다. 깔끔했다. 호럼을 완료. 핵소름. 원어 말로 핵소름. 공포. 그 공포 그 자체. 완전.